진짜 나무가 있고 아, 그리고 좋다. 바다가 있고 이게 한꺼번에 있는 곳이 이제 별 거의 없거든. 아, 좀 그거 해봐야 돼. 테니스 쳐봐야 돼, 한번. 테니스? 응. 테니스도 저렇게 할까봐? 와우! 여기 우리 와우. 이거 우리 먹을 거 있는 거 아니야? 바로 이것인가? 캠핑의 고기지. 오! 뭐 있어? 여기다 여러분들, 굽는 거야?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, 고기를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예. 오늘 삼겹살과 목살. 오, 요 야채 상추도 있네. 예예. 예. 깐 대파. 다 있네, 다 있어. 오늘은 다 그럼 있어. 찌개도 먹을 수 있겠다. 자, 그럼 일단은 오늘 우리가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. 두 명은 이제 고기를 굽고 어. 두 명은 이제 손질을 해온다, 야채들을. 어, 좋네요. 채소와 이런 것을 하시고. 어. 예. 아, 채소만 씻으러 갈 사람을 예. 그러면 정하면 되겠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이런 또 이게 가위바위보 이런 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네. 게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? 좋아요. 무슨 게임 할까? 아. 그러면 역할은 이미 정해진 거고 이거 씻고 올 사람만 정해? 그렇죠. 오케이. 그러니까 네 명 중에 이제 두 명을 뽑아가지고 씻고 오는 걸 담당하는 걸로. 아니면 이긴 사람이 찌개조가 걸로. 찌개조가 씻고 와. 아니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니, 찌개조가 씻고 아니지. 와야죠. 그러면 안 되지. 일단은 저희가 병뚜껑이 또 있으니까 어. 가위바위보 하시죠. 아, 병뚜껑이 있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자. 아니고요. 가위바위보 좀 금방 끝나니까요. 병뚜껑 날리기 해가지고. 좋아요. 대한민국도 이렇게 던져서 말... 날리는 거? 아닙니다. 어, 뭐야? 여기 이렇게 장애물 좀 넣을까? 재밌어? 맞아, 재밌어. 이거, 아, 근데 나 이거 너무 세가지고 이거 넘어지면 어떡해요? 자, 순서 정할까요? 근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그죠? 2선 넘어가셔야 돼요. 아, 예. 예, 예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내가 너, 이겼나? 너 언제 할 거야? 맨 마지막에 하겠어. 저는 세 번째 그래. 네, 제가 첫 번째네요. 그죠? 네. 자, 떨어지면은 지는 거고요. 여기로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도 인정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, 예. 꽤 마음이 넓으신 분이네요. 예, 예, 예. 여기도 인정이에요, 여기. 소감 말씀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때는 항상 항상 제가 병뚜껑을 날렸기 때문에 예. 오늘도 잘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, 예. 고충 없어? 바람을 느껴라. 간다! 찌개 아~ 낭초! 자, 네. 예. 자, 다음! 아, 이거 야채 씻어보겠네. 연습이 없는 게 조금... 아! 아! 자, 못 넘어갔습니다, 기준. 한 번만 더! 아, 그게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돼요. 저기도 한 번 더 해야 돼. 근데 우리가 또 날릴 수도 있잖아. 그치. 세게 날려야 돼, 근데 형. 아, 오. 재미가 없어요. 예찬 씨 재미가 없습니다. 너무 재밌어요. 아, 아 더 재미없는 친구가. 솔직히 나 여기 넣으려고 그랬는데. 예, 고생하셨고요. 다들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. 예, 뭐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맞아요. 그치. 형들이 또 힘든 일 하고. 네, 우리 걷기가 힘들어 나이 들어가지고. 갑시다. 거의 돈 안 쓰지. 잘 다녀오세요. 네. 어디로 가냐? 야, 채소를 씻으러 왔습니다. 그냥 여기서 썰어서 가져가자. 여기서? 응. 딱 썰기 좋게 돼 있는데. 그래야 되고. 자, 우리가 양파는 까야 되겠네. 깐 양파가 아니네. 거창. 시원해, 시원해. 너무 시원해서 문제야. 양파를 어떤 모양으로 써는 게 가장 좋을까? 양파는 더 하긴 해야겠다, 근데. 아, 됐다. 아, 물 안 차가웠어? 물 끓이고 있었어? 아, 미리 끓여놨지. 오. 아, 이거는 이제 구이용. 굉장히 차가웠지. 아, 정말 잘했네. 근데 아직 덜 잘라가지고 더 잘라와야 아, 해. 내가 할게. 야, 찌개는 이제 내가 너네는 쉬어 이제. 어 진짜? 어 너네는 이제 갔다 그럼 왔어. 그럼 너무 좋지. 입니다. 바람 이쪽으로 부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아? 여기다 나 보이네. 아니 뭔데? 너무 짐이 많아. 그래? 발 안 자르는 게 안 잘라야겠다. 너무 많다. 땡큐. 아하. 이것도 술라면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. 아, 팔을 잘라놨었구나. 이제 봤다 이거. 아이.
잠시만요. 가운데로 몰아가면서 해야 돼요. 한 입씩 드릴까? 좀 많은가? 좀 많은가? 초록색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잠시만! 씨를 빼야 됩니다. 뭔가가 지금 덜렁. 마이크? 여러분, 이게 최선입니다. 고춧가루나 고추장 넣으면 더 맛있는데. 이 정도면 뭐 이제 밥 도둑. 그 혹시 도둑이 다 훔쳐갔나요? 맛까지 훔쳐갔어. 집에 있는 걸 다 가져갔나? 됐어, 출발. 아, 맛있겠다. 이 정도는 해줘야지. 내가 먹어도 되나? 어? 아니, 넌 내가 줄 거야. 아, 좀 그런데. 자. 오. 저 다 들어가? 자, 준비 운동 하셨어요? 들어갈게요. 하나, 둘. 와, 셋. 저기 들어가? 하나, 저기 들어간다고? 셋. 네, 먹어요. 오. 뭐 그냥 쌈이지 뭐. 어때, 맛평가 어때? 다음은 광일이. 맛평가 먼저. 그걸로 사줄 거예요? 예. 일단 예. 보라색 상추. 너무 좋네요. 포도 맛. 그레이프. 포도 맛이랑 네 이제 또 포도 맛이요? 아 이거 진짜. 고기 넣어줘야죠. 저희 광일이는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삼겹살 하나 넣겠습니다. 하나 넣고. 아 마늘. 우와. 마늘과. 네. 김치가 빠지면 섭하지. 아 그죠. 김치는 이제 우리 채소가 많으니까 감칠맛이 나겠네요. 김치 속? 예. 속이 중요합니다. 속. 그리고 또 이제 쌈장. 쌈장을 그게 준 거예요, 그게? 건강에 안 좋아요, 짜게 먹으면. 이건 그렇게 짜게 만들면 이 느낌입니다. 포도맛이라고요? 예, 포도맛이요. 자, 들어갑니다. 입맛이 떨어지네요. 들어갑니다. 자. 파킹 할게요. 디디 디디 진짜 입 작다 근데. 야, 마늘이 안 익었네. 맛있다 그래도. 달렸다 여기. 야 그래도 크다 너 입. 광희가. 그렇게 좋아?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족구 진짜 처음 해보는데 나 진짜 광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. 얘 발이 세모예요. 발이 세모가 아니고 아 정강이. 정강이가 세모야. 거기 갔다 왔어요? 바다 가보셨어요? 여기 바다 진짜 예쁜데. 근데 바다가 왜 이쁜지 알아요? 아니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서 바다로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. 바 바다가 왜 이쁜지. 아 왜 이쁜지? 왜 이쁜지 설명해야 돼요. 아 바다는 말이죠? 네.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 때문이죠. 아 죄송해요. 저희가 이렇게 좀 물 분량이 안 나오네. 나쁘지 않았어 왜? 나쁘지 않아. 맞아. 어, 원상이 한번 해봐라. 네, 바다로 해봐. 준비하고 있었지. 바. 바 준비 안 했어. 바. 네. 받아주세요. 나의 마음을. 오. 다. 아. 안 됐다. 막내가 보여줘야겠다 이거는. 바.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그대여. 다. 다. 품어주겠어 내 가슴으로. 아 조국공을? 예. 아까처럼. 예. 아 예. 아니 근데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 있어요? 없어요. 없을 리가. 없을 리가 있나?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.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. 어디 가고 싶어요? 그 어디죠? 저 형 나라 이름 잘 몰라. 아니, 그 뭐 남미 있고. 아니 이거 파란 색깔 그 오버워치에 나오는 그 맵에 나오는 그. 이집트?
에? 그리스 그리스? 그 예, 그리스 오버워치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았냐 나 그... 파란색이라니까 알았어 그거 말하는 거잖아 오버워치에 쌍 쌍 그 대기화면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. 뒤에 거미 오 진짜요? 귀엽게 생겼다 거미 좀 잡아주세요 귀엽게 생겼다 그다음에 쌍야미는 아 그 동남아 동남아 동남아랑 네. 그 이탈리아 아말피? 아 아라피 아라피 그 아말피. 우리가 그 컴퓨터로 맞지. 봤던 그 여행지 그 4K 그 너튜브에 치시면 4K 워킹이 있어요 어.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는 여기 어 저기 있잖아요 영국 쪽을 가보고 싶어요 영국 어디요? 영국 누구네 집에 있을 건데 뭐 구해야죠 왜 그래요? 이유는요? 그 영어를 그래도 거기는 이제 쓰잖아요 영어 못하시잖아요 영어 잘하죠 한마디 해주세요 어, Hello friend, my name is 데니 제임스 신 So what's your name? I'm David I'm David 아, 예. 진짜 형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일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 근데 나는 스위스도 가보고 싶었고 스위스 일본도 가보고 싶었고 재팬 어 근데 그런데 가면은 한 달 정도 그냥 혼자서 아. 혼자서 거기 사람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워킹홀리데이? 어 맞지 워킹홀리데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진짜 거기 사람이 된 것처럼 한번 느껴보는 거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언어에 재능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근데 워킹홀리데이처럼 일을 해보고 저기, 싶다고 저기 보니까 서핑보드가 있더라고 근데 서핑보드가 되게 재밌대 생각보다 맞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서핑보드도 한번 탈 수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어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완전히 다 끝나면은 해변가에 사람 많이 없는 해변가 찾아가지고 서핑보드도 한번 타보고 싶어 잘 어울린다 근데 그건 잘하겠지 아무리 스포츠를 못해도 아니야 너 다 잘해 아니야 아니래 다 잘해 이번 곡은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시도해보려고 좀 벼르고 있었던 장르였... 저 다이너마이트인 것 같아 아니야 어쨌든 항상 이제 뭔가 아이돌... 댄스 아이돌 그룹의 남자 댄스 아이돌 그룹의 느낌의 곡을 한번 루시가 하면 어떤 느낌? 밴드가 하면 어떤 느낌일까 고민하니까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해보니까 난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어 여기다 밴드 왜냐면 요즘 밴드 사운드가 많이 가미된 아이돌 음악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가 진짜 밴드가 그 아이돌 음악을 한다로 이제 생각이 전환되는 느낌?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의 곡이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약간 그 노래 들으면 약간 딱 여행 가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 좀 시원하고 싸하고 이렇게 물 맞는 느낌? 딱 인트로 시작할 때 뚝뚝뚝딱딱딱 거리니까 물 맞는 느낌이야 후렴도 너무너무 잘 나와서 귀에 잘 이렇게 계속 맴도는 것 같아 사실 이번 여름에는 이 노래를 들어도 될 정도로 이 노래만 들어도 될 정도로 이 노래 듣고 여름을 보내면은 시원하게 약간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저번에는 우리가 수박게러가라는 노래로 약간 좀 시원하게 했다면은 이번에 이거 우리 블루 보야지 이 노래로 약간 좀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 그러면 일단은 사실 뭐 이제 오늘 내가 봤을 때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우리가 뭐. 이런 자리가 필요했잖아 사실 여기 막 계속 가려고 지쳐 있었는데 바다도 보고 너무 기분 좋고 이 음악을 위한 사실 여행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약간 여행의 감성을 가지고 그쵸 네,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보는 게 어떤지 맞아 저 바다에서 뮤비 찍고 싶어 바다에서? 바다에서? 아 바다에서? 일몰 질 때 약간 찍으면 이쁠 것 같다 해 떨어질 때 약간 맞아 여기 일몰도 이쁠 거야 왜냐면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새빨갈 것 같아 일몰도 좋고 지금도 좋아 완전 화창할 때도 오 그치 다 좋지 그럼 가보자 해지기 전에 자 가보자 가볼까요? 가자고 굿. 바다 진짜 오랜만이다 바다 앞에서 연주 네 옷 안녕 난 진짜 나가고